오랜만에 수영을 하러 내려왔어요. 여기에서 조용히 수영하고 싶은데 저쪽에 가면은 슬라이딩이 있어가지고 릴리가 저쪽으로 가자고 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빨리 와. 들어 안 들었어요? 네. 오케이 들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아하. 저희가 한국에서 김치랑 그다음에 이 한국 포도를 주문했어요. 나 뭐 들어야 돼? 나 포도 듣고 가고. 김치 10kg야. 아 진짜? 어제 배송받은 한국 포도. 맛있다. 몇 년만을 먹어보는 것 같아. 4, 5년? 이 시기에 파니까 보통 이 시기에 한 3년밖에 사나. 베트남 안 온 지도 좀 됐잖아 난. 아 작년에 못 먹었다. 작년에는 락다운이어서 그때 갇혀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이랑 일본 살 때는 한국에서 이런 거 배달해서 먹고 또 한국 슈퍼 가면 있잖아. 왜? 애들 스쿼를 좀 먹어. 아니 봐봐. 아예 봐. 아니 아예 봐. 오케이. 껍질을 안 먹는 거야. 그렇게만 먹는 거야. 이거는 코레아 한국 포도는 껍질 먹는 게 아니라고. 자. 껍질 내놔. 껍질 줘. 맛있지? 맛이 없어? 먹지 말자. 응. 영혼 없는 것 같은데? 못 먹었어. 치. 씨 먹었어? 응. 씨는 먹어도 돼, 이거. 또 줄까? 응. 아. 껍질 줘. 응, 응. 잘했어. 이거 먹어도 돼. 껍질? 응. 아니 안 먹어도 돼. 오늘 아주 오랜만에 테니스를 치러 왔어요. 오늘은 레슨 안 받고 저희가 배운 대로만 한번 쳐보기로 했어요. 다 같이. 릴리님, 승민이 보여줘. 릴리가 어떻게 알아? I can understand you're tired of this town, and I'm not saying that we have to settle down now. Just remember this. We could have been stardust. 도찐개찐이야, 도찐개찐. 점심에 간단하게 샐러드 먹으려고 나왔는데 고기가 너무 좋아서 메뉴 변경.
저녁에 보쌈 먹으려고요. 8시 정도 돼야 일어나는데 오늘 그 아몬드 라떼를 한번 마셔보겠다고 승민이 지금 출근길 아니고 뭐야 등교길에 따라 나왔어요. 너무 피곤하다. 피곤. 승민이 아침 늦게 일어났어. 왜 늦게 일어났어? 그래서 오늘은 밥을 못 먹고 빵에 우유를 먹고 있지. 지금 뭐 먹어요 승민이? 꾸러떡. 우리도 많이 먹었어 저거 어렸을 때. 누가 일어났어? 더운데 맞지? 아 날씨 좋다 오늘은.
Time has gone and I grew up. I somehow made it through without losing sight. And I still wonder where you are and if you found a way out from the dark. The stories I've been told, they never seem to leave my mind. And this road that I am on, I gotta stay here for some time. I'm usually not a big fan of it. I don't miss any small fan of that. We could have been stardust, same world but without us. Something made us find each other out there. Made us realize we're more than just stardust. Ignore this fact if you must. To do what your dreams are. 지금 비 와 안 와? 안 피야. 비 오잖아. 비 안 와. 피자 먹고 또 수영해? 아니. 집에 가? 아니. 그럼. 나는 나 집에 안 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밀리. 난 누군데? 먹방이 되나 모르겠네. 아, 천천히 들어가.